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쇼 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너 이거 저번에 쇼핑 안 했구나. 몰래 살려고 산 게 아닌데 제가 그 쇼핑을 한 줄 알았다. 같이 쇼핑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자라를 샀습니다. 자라랑 지금 제가 막 지금 미친듯이 쇼핑을 하고 있죠. 자라, H&M 막 지금 또 자라를 샀어요. 저번 자라를 올리고 진짜 거짓말 나고 맨날 들어가거든요. 또 보다 보니까 지금 시즌이 니트, 뭐 가디건, 뭔가 이런 지금 니트 계열, 가을, 겨울 이런 애들이 지금 진짜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라는 심지어 이런 니트류들을 잘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놓칠 수 없겠죠? 바로 샀습니다. 쇼핑을 할 시간이 없었어. 바로 막 엄청 빨리 품절되잖아요.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산 것도 모자라서 오프라인까지 가서, 이것도 되게 우연히 갔어. 일하다가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뭐 또 예쁜 거 있나 한번 둘러보다가 예쁜 게 있는 거야. 한 3개 정도가. 이걸 당장 보고 싶은 거지 내가. 근데도 제가 제 가게가 이제 서면에 있다 보니까 서면에 자라가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서면에 바로 매장으로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갔어. 그래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까지 얘를 사왔습니다. 나 또 몇 개 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산 것까지 제가 마무리로 한번 입어볼게요. 요번에 이제 자라 산 거 요 한 박스랑 요렇게 총 제가 두 박스를 자라에서 샀습니다. 한 번에 주문했는데 또 이렇게 두 박스로 나뉘어서 왔더라고요. 좀 무거워. 이게 니트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게가 되게 무겁습니다. 자라는 뜯자마자 그 알록, 분명히 저는 알록달록한 걸 샀겠죠.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엄청 예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씨, 이거 뭐 진짜 너무 귀엽죠? 버섯 어떻게 이렇게 더 예쁘게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요 아이를 딱 메인에 해놓을 생각을 하셨지? 아무튼 요렇게 지금 묵직할 정도로 제가 많이 샀거든요. 몇 개 샀는지 모르겠어. 10개 정도? 오프라인에서 산 것까지 입으면 한 얼추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톱이 맨손톱이거든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라 애들의 니트는 특징이 뭐냐면 원점 두껍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니트류 요 하나인데도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좀 묵직합니다. 니트류들이. 어떡해, 너무 귀엽죠? 라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체중이 이제 줄면서 사이즈가 한 사이즈 정도 작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라지 사이즈를 주문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 맨손톱으로 지금 이 가디건 단추 여는 장면을 제 네일을 해주시는 점장님이 보시면 기겁을 하실 겁니다, 진짜. 손톱 부러져서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옷 넣을 때도 제가 최대한 주먹을 요렇게 해가지고 입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긴 손톱을 한 지가 꽤 오래 돼가지고 그 저만의 노하우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가 같은데. 너무 약간 저희 조카 입을 법한 느낌의 옷인데 입었을 때는 막 엄청 많이 무거운 느낌은 없어요. 막 입었을 때 아이고 무거워라, 왜 이래 무겁노, 약간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색감이 너무 귀엽죠. 색감이 딱 제가 좋아하는 배합으로 색감이 들어가 있어. 연한 핑크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리고 노란색 요렇게. 그리고 가디건 핏이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깨가 딱 여기 있지 않고 팔쯤에 있는 약간 오버핏으로 나와 있는 가디건인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 뭔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뭐 입었을 때 와 완전 예쁘다, 완전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은 없어. 그리고 팔 부분에 여기 요렇게 처지는 약간 저고리 같은 약간 형태가 돼 있죠. 약간 요런 식으로 소매 부분에 밴딩이 요렇게 조금 길게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목 부분도 요렇게, 아까 밑단도 보셨죠? 밑단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단 부분도 요렇게 넓은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밴딩인데 뭐 크게 많이 막 조이거나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색감은 예쁜데 색감 배합이 약간 조금 유아틱 한 것 같아요. 하운드체크 빨간 색깔, 그 약간 크롭한 느낌의 자켓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뻐가지고 가서 입어봤는데 그거 약간 원단이 너무 좀 이게 약간 두꺼워가지고 제가 입었을 때는 좀 별로였었어요. 제 핸드폰 케이스랑 똑같은 요렇게 요 딱 패턴으로 생긴 자켓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지 않아서 없는데 요런 패턴의 약간 크롭한 느낌의 재킷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러 가보세요. 약간 그것도 약간 털실로 짜여져가지고 두께감이 살짝 있는 재킷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를 입어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었던 요
이거 엑스라지인데 살짝 품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웬 스티커가 이렇게 스티커가 묻어있다. 일단 붙어있는 채로 한번 입어볼게요. 괜히 손대서 뗐다가 찐득찐득해질까봐 혹시나. 요게 단추가 눈꽃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요런 데가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 때 잘 해서 열어셔야 돼요. 요 아이가 블라우스인데 예쁘죠? 이렇게 광택이 나는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고요. 팔 부분에도 요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X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리본으로 목 부분을 묶는 것 같아요. 카라 부분에 요렇게 끈이 박음질로 매달려 있어요. 오, 팔 괜찮게 들어갔고요. 진짜 살이 많이 빠졌나? 엄청 넉넉하지 않지만 가슴이 채워져요, 젤들. 오, 진짜 대박. 이거 단추가 꽤 많이 상그러워요. 또 안, 이거 안 채워져. 채웠다 생각하고 묶어볼게요. 이거 안 보여가지고 단추가 너무 뾰족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어, 귀여워. 이거 진짜 선생님 같은데? 누가 봐도 되게 약간 도덕 선생님 같은 룩이다. 약간 음악 선생님 같기도 하고요. 그죠? 제 직업이 선생님 직업도 있으니까 선생님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슴이 막 편하게 넉넉하게 남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뒷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엄청 넉넉하진 않아요. 멀리서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저 한 5kg만 더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광택도 엄청 은은하게, 이렇게 제가 요렇게 요렇게 돌 때 보면 광택이 좀 은은하게 나죠? 버튼, 이 단추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옷은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도 좀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괜찮아. 자라 애들이 원단 같은 거를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요. 되게 충격적인 거 발견했어요. 제가 요거 입고 있을 때 말해줄게요. 요거랑 똑같은 아이의 블랙을 샀거든요. 얘는 블랙도 예쁠 것 같아서 블랙도 예쁘죠? 근데 블랙은 단추가 다르다? 블랙은 단추가 골드로 들어가 있네. 오, 네, 이런 디테일까지 못 봤어. 블랙은 단추가 요렇게 약간 해바라기 꽃 같은 느낌으로 단추가 동글동글한 편이고요. 그리고 단추가 금색입니다. 골드랑 블랙이랑 잘 어울리고 하늘색이랑 요런 실버랑 잘 어울리잖아. 센스가 좋다. 근데 이 단추는 진짜 불편해요. 막 걸리고 어이구야야 지금 성질도 난다. 야. 이제 블랙 입어볼게요. 블랙은 단추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입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블라우스 엑스라지가 맞았다는 게 진짜 체들 저 박수 쳐주세요. 아니 원래 블라우스 엑스라지는 솔직히 좀 기대를 안 했어. 블라우스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블라우스 엑스라지는 진짜 제가 정말 사이즈가 한 사이즈가 조금 줄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이제 쇼핑을 더 많이 옷을 입어보면 이제 옷핏이 조금 전에 입던 게 약간 크잖아요. 느낌이 그 브래시에서 그 건조기 돌려 계속 더 살 생각하지 말고 자꾸 그 건조기 돌려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잖아? 이러면서 계속 니트니까 건조기 돌리면 많이 줄어들 거라면서 계속 스몰까지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일단 요 블랙도 같이 블랙도 입어볼게요. 가슴 먼저 잠궜고요. 가슴도 괜찮게. 어차피 사이즈감은 뭐 똑같을 거라서 색감이나 요런 단추 디테일이나 요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추 진짜 잘 잠기죠? 아니 이거 광택이 되게 은은하게 예쁘다니까요.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결이 있는 약간 이런 결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도베르만 표현이 좀 그랬나? 이거 마찬가지로 요 지금 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찌깽 편하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막 넉넉하게 막 여유로운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입을 때는 블랙 시폰 검은색 치마를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때? 블랙도 나쁘지 않죠? 블랙도 괜찮아. 아무튼 이렇게 블라우스까지 다 입어봤고요. 아직 니트류 애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가디건이에요. 근데 색깔이 예쁘죠?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조카 옷 같은 색깔이 색깔들이 다 약간 조카 옷 같은 색깔이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제가 엑스라지를 샀습니다. 왜 엑스라지를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지가 없어서 엑스라지를 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자기 전에 쇼핑을 하면은 진짜 기억을 못해. 그냥 니트 소재에 카라가 있는 단추가 있는 가디건입니다. 기장감은 저한테 딱이고요. 기장감은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이에요. 나 약간 이런 옷 약간 짱구 친구 중에 본 것 같은데? 맹구 이런 애들 입었었나? 약간 짱구 친구 중에 약간 이런 옷 입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쁜 색깔인데 뭔가 조카 옷 같아. 그냥 딱 기본 니트고요. 전 엑스라지를 지금 샀는데 팔이 좀 길어요. 팔 부분이 조금 길어서 요 아이를 이렇게 접어서 입어야 되나?
저, 딱 한 칸 정도 접으니까 저한테 팔 길이가 딱 맞, 딱 맞네요. 또 이제 다른 애 또 입어볼게요. 다음 입어볼 아이도 가디건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샀고요. 요번에 색깔들이 너무 귀엽게 나온 거야. 얘는 조금 깁니다. 원래 제가 크롭한 거를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긴 아이를 일단은 주문을 했습니다. 모델 언니는 약간 조금 핏, 좀 되게 오버핏으로 입었었거든요. 저는 조금 핏하게 입는 느낌을 좋아하니까 요 아이를 약간 핏하게 입어서 치마에다가 넣어서 약간 크롭한 기장처럼 보이게끔 입으면은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서 요 아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핏이 진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푹 떨어지는 핏이다. 기장이 이것이 라지거든요. 라지인데도 팔이 제법 깁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앞에 입어봤던 애들에 비해서 원단이 얇아요. 일단 단추 다 채워서 제가 입듯이 한번 옷을 입어볼게요. 어깨도 저는 딱 여기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깨도 조금 내려와 있는 편이에요. 여기 와 있으면은 뭔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더 둥글둥글해 보이는 것 같아서 어깨 그냥 딱 제 어깨 여기가 제 어깨거든요. 만져보시면은 확 뾰족한 게 느껴질 건데 이제 이게 뾰족한 데가 있거든요. 여기 만져보면은 이렇게 저는 딱 제 어깨선에 오는 옷 핏을 좋아합니다. 핑크랑 노랑이랑 이 화이트랑 진짜 씻어 놓은 거 보소. 진짜 예쁘죠? 아까는 약간 그 조카 옷 같았고 제가 애기가 없어서 조카 옷 같았고 이건 약간 아빠가 들고 있는 아빠한테서 본 약간 폴로 셔츠 느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요렇게 입으려고 산 거라 가지고 요 아이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팔이 많이 기네. 이거는 엄청 크, 엄청 좀 넉넉한 느낌이에요. 핏 자체가 약간 오버핏으로 떨어지게 나와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편한 느낌의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핏을 괜찮아 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지금 요번에 자라 색감이 이런 게 되게 예뻤었거든요. 근데 핏이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약간 동심의 세계 이런 거를 생각하고 했나? 자라 어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매장 가시면 윽스 알록달록 하거든요 가면은 약간 그래서 요번 디자이너가 약간 그런 동심동심한 느낌을 바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입어볼 아이는 가디건입니다. 요 아이 좀 가볍고 좋다. 요런 약간 할머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가 좋아하는 게 미국 할머니인 거 아시죠? 전 미국 할머니 같은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니트 소재인데 약간 여름 느낌의 약간 원단인 요런 아이입니다. 두껍지 않아요. 딱 입어 딱 만졌을 때 아 약간 여름 니트 느낌이구나 라는 약간 그 정도의 소재고요. 꽃무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귀여워. 아 이미 이지 봐봐 끝났다. 이미 예쁘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이제 보통 아시잖아요. DME와 브랜시 그래서 싫어해. 그 하운드 체크 아까 제가 핑크색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저 가서 보고 왔는데 이제 또 체리 분들이 DM이 와있더라고요. 언니 폰 케이스랑 똑같은 그 자라에 그 니트 나왔다면서 그 가봐서 보라면서 막 체리들이 막 보다가 뭐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나 아니면 뭐 자라 뭐 H&M 뭐 코렉트 뭐 이런 게 이제 세일을 한다거나 신상이 나왔다거나 이러면은 DM이 오십니다. DM이 와요. 아이고 예뻐라. 뭐 이렇게 예쁘노. 기장감도 그냥 딱 내 스타일입니다. 가볍고 이거는 지금 딱 입어도 괜찮을 법한 약간 그 정도의 두께감이거든요. 구멍구멍이 나 있으니까 요 중간중간 제 살 보이시죠? 요렇게 구멍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냥 뭐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입고 오프닝을 해서 이걸 입고 엔딩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직 옷이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아, 저거까지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 요거 벗어야 됩니다. 혹시 왜 약간 진짜 약간 컨셉이 동심동심인가봐. 약간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법하게 두께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컬러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실이 엄청 덧대지고 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원단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래?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실이 덧대지고 해가지고 실이가 응답을 했나봐. 아무튼 요 아이 입어볼게요. 기장감이 약간 크롭해가지고 오버핏 느낌으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있는 거거든요. 어깨도 많이 밑에 있고 요런 식으로 되어있는 니트거든요. 보라색한 느낌의 이거는 약간 노란색인데 약간 연두빛이 나는 노란색입니다. 기판은 다 연보라 색깔이죠. 요렇게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핏감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은 또 안 나고 요런 느낌의 니트인 아이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핏이 아니에요. 일단
이런 패턴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핏감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이 버섯 뭐 진짜 귀여워 죽겠네 진짜. 뒤에 더 귀여워. 체크야. 뒷판이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랑 아까 전에 제가 앞전에 입었던 꽃띠는 있잖아요. 걔랑 똑같아요. 핏감이 일단 똑같고요. 원단도 원단 두께나 이런 지금 전반적인 게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짜임이라든지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달라요. 입어볼게요. 이거 진짜 귀엽죠? 이상한의 폴 혹시 아시나요? 약간 그 만화에 나오는 약간 그 남자의 주인공이 약간 입을 법한 그런 느낌의 옷입니다. 이렇게 약간 밴딩을 넣어 입으면은 또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엄청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게 지금 이 초록 색깔이 그냥 생 초록 하나가 아니고 보면은 이 연두연두한 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잔디밭 표현하려고 했나봐. 아니 이런 디테일이 저는 이런 디테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되게 진짜 신경 써서 만든 딱 니트를 입는 기분이라서 괜찮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아이는 다 입어봤거든요. 입어본 느낌에 약간 총평을 말하면은 핏감은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핏감은 아닌데 이런 색깔 배합이나 이런 게 너무 귀엽게 사랑스럽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의 어깨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약간 오버핏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자라를 무조건 공략하셔야 됩니다. 요번 자라 지금 니트류들이나 가디건들 보면은 다 어깨선들이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툭 떨어지는 듯한 오버핏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핏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장 자라 어플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뭘 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체리분?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 자라 저번 쇼핑 때도 내가 얘기했어. 근데 사이즈가 품절.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품절이었어. 없었어 아예. 근데 막 걸려있지 않아. 그냥 다시 돌아온 듯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딱 하나 있었어요. 진짜 딱 하나. 바로 집었는데 사이즈가 미디움이거든요. 내가 얘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내가 미디움을 사왔겠어요. 진짜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조금 타이트한데 스몰은 진짜 안만 니트라도 스몰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니트니까 미디움은 그래도 나 지금 살 빼고 있으니까 한 5kg만 더 빼면 조금 예쁘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무조건 샀습니다. 미디움이거든요. 저 지금 자라 미디움 처음 입어봐요. 입어볼게요. 이거 지금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타이트한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진짜 한 1000% 1000%를 만족하고 있어요. 이 디테일 봐봐.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요 기장감이며 라인에 들어가 있는 요 디테일이며 꽃이며 크림 색깔이랑 검은 색깔이랑 요 배합하며 요 니트의 두께감이며 그냥 딱 예쁩니다. 진짜. 저 다른 분들 자라 언박싱한 거 안 보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랑 핏도 다르고 약간 자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마르신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안 보는데 자라 언박싱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사신 분 있는지 보려고 내가 자라 언박싱을 다른 분들 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 사신 분이 있어가지고 댓글도 달았어 거기에다가. 저 이거 못 샀는데 그거 예쁘시네요. 이렇게 진짜 매장을 이렇게 딱 갔는데 딱 가서 왼쪽부터 봤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 편으로 돌았는데 얘가 있는 거야. 브렛한테 자기가 저거 저거 이렇게 브렛도 이걸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알거든요. 브렛이 막 가가지고 이거 특히 딱 잡아줬어요. 진짜 엄청 진짜 힘들게 저한테 온 아이입니다. 진짜 얘가 라지였으면 아마 조금 더 좋았겠지만 미디움이라도 전 진짜 충분히 만족합니다. 조금 핏하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 요런 핏으로 입으려고 얘를 사려고 한 거거든요. 아 혹시나 요 안에 입고 있는 이너 물어보실까봐 요거는 H&M 제품이고요. 산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요. 요렇게 끝에 보면은 요런 AS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 되게 길게 찍고 있는데 제가 보려고요. 제가 너무 만족돼서. 아무튼 좀 감격스럽게 산 아이라서 체리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거 사신 체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요거 사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요즘 진짜 자라, H&M 그냥 모든 브랜드에서 가을 신상이 쏟아지고 있어요, 체리들. 니트류들, 가디건 이런 니트 베스트
그냥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냥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원하시는 느낌의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 브랜드를 한 몇 가지를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 보세요. 저는 또 이렇게 종종 제가 쇼핑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제가 급하게 사는 아이들 있으면은 이렇게 언박싱이라도 꼭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